쌓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분. 수많은 책을 출간하신 바로 The Busy World of Richard Scarry 책입니다. 엄청 재밌고 볼 것이 많지요. 이 리차드 스케리 분은 1919년에 태어나셔서 1994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니까 옛날 작가시긴 한데 오늘날까지 또 많이 책이 엄청 읽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1940년대 책을 쓰기 시작해서 1960년대, 90년대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많은 책이 나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 The Busy World of Richard Scarry 보시다시피, 그리고 주로 책이 Richard Scarry's Busy Busy World, 뭐 Busy Busy People, Best World Ever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름을 따서 출간됐는데요. 보시면 책에, 아, 책에 제가 책을, 입은 책을 몇 개 갖고는 있었어요. 근데 다 처리해버렸고,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없지? 좋아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분의 책은요, 제가 도서관에서 많이 빌려서 와서 봤고요. 또 비디오를 봤어요. 아, 이분의 비디오가 정말로 재밌게 나왔는데요. 제가 본 거 찾아보니까 뭐였나 봤더니 The Best Counting Video Ever 해가지고 카운팅북이었는데, 노래 나오면서 각가지 동물이 나오잖아요. 이분 책은 모든 동물이 다 출연합니다. 그 동물들이 바로 의인화되어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데요. 엄청 재밌죠. 아이들 볼 것도 많고 책이 그린 부분 재밌게 되어가지고 안 볼 수가 없는, things that go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작가분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저 흑백 사진이지만, 얼굴도 잘생기셨네요. 그래서, 아, 이분 책을 하나하나 이렇게 넘겨가면서 소개해드릴 순 없지만 꼭 빼놓을 수 없이 말씀드려야, 짚고 넘어가야 할 분이어서 소개해드리고 다음 책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쉽고 간단한 책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우, 차책이 그렇게 많던 게 정말 몇 개 남지 않았어요. 아이, 관심사가 또 달라지니까 그렇기도 한데요. 예, 오늘 이 베른스테인 베어스 먼저 소개해드린 두 책인데요. 이 베른스테인 베어스 썬더볼트는요, 1단계 리더스북으로 굉장히 쉬워요. 쉬우면서도 아이들 정말 좋아할 것만큼, up and down, amusement park에 가서, 놀이공원 가서 타는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up and down, 그래, 쉬운, 영어 표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slow down 막 해가지고, 근데 아빠가 제일 무서워하죠. 그래서 dizzy, feel dizzy 타고 난 다음에 아빠가 어지러워서 막 힘들어해요. 부추겨져요. 근데 아이들은 더더더더 더 타고 싶어요 해서 타고 싶어하죠. 그래서 이 소리도 나오고 해서 정말 즐거운 책, 한번 아이들과 읽어보시면 즐거운 책이 될 것 같고요. 또 아이들 책하면은, 차책하면 레이스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빅 로드 레이스 한대 이 책. 아, 레이스 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 up and down, through the tunnel, down the round, under, over 해서 다 나온 책이고요. 책 표현이, 차 표현이 잘 나와서 아주 좋고, 결국 이 책은 미인한 방법, 아주 트리키한 방법도 옆에 선수들이 쓰는데요. 그런 묘미가 진짜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읽어주시면 좋고, 결국은 이 책에 wins the race 하는 차는 바로 이 베른스테인 베어스의 푸트푸트푸트푸트 하는 조그만 차,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책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속담이 여기에도 어울리는데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의 전형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푸트푸트푸트 베른스테인 베어스의 차가 1등을 해서,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1등을 해서 이렇게 환호하는 장면이 나오는 책으로 엄청 재밌습니다. 아이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두 베른스테인 베어스의 두 책을 권해드렸고요. 아,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 게일 기본즈의 책인데요. 이분은
실사책을 쓰신 분이에요. 사실책, 동화책, 그 스토리의 허구가 아닌 실사를 보고 그림으로 그려서 책을 만드신 분인데요. 예, 다른 것도 많은데 이렇게 Things That Go에 대해서 Fire Truck and then Train, Fill Her Up 해갖고 제가 이렇게 세개 갖고 있는데요. Things That Go로 이분의 책은 그러니까 사실 실사책 위주로니까 그렇게 쉽게 익히지는 않아요. 이런 동화책보다는. 그래도 그 그림이 아주 섬세하게 자세히 나와서 이분 책을 읽으면, 어우, 뭔가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책이에요. 엄마들이 읽어주실 수 있으면,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아이들이 아직 못 보면. 아이들 보면 더더욱 좋지요. 그림도 아주 명쾌하고 명료하고, 설명도 아주 자세히 돼 있어서, 이 Things That Go로 책으로, 게일 기본의 책을 권해드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이 책이에요. 바로 Fill It Up! 바로 Fill It Up! 예, Fill It Up! 하기도 하고, Fill It Up! 하기도 하는데요. 차, 주유하는 가스를 넣는 거죠. 그래서 가스 스테이션에서 있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거와 더불어 차의 그 기능들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차가 어떻게 끌고 가는지 또그 파이어 스테이션에서 기계적인 면 그런 미케닉 작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렇게 차가 어떻게 원리 작동하는지 이런 모습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좀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애들 차에 관심 있는 대충이라도 보면은 그림 보고 엄마가 대충 한글로라도 설명해주면 아주 흥미있을 것 같은 책이에요. 흥미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좀 고학년 단계에 가서 이렇게 보라고 하면 훨씬 더 유용 가치는 있지만, 예, 저희 아들도 다시 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이 게일기본님의 다른 책들도 있는데 다 이렇게 실사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기보다는 아주 자세하게 돼 있어서 엄마들이 오히려 더 좋아할 책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더이 부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게일기본의 책과 베른스타인 베어즈 Things That Go 그리고 리처드 스케어리 분의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독해서 봐주세요. 빠이!